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린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완자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저는 본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잘 알려져 있지요. 해석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 대충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실직을 앞두고 있던 한 부잣집에 그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부잣집의 돈을 낭비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 부자는 이 청지기를 해고하려고 하고 또 통보를 합니다. 그러자 이 청지기가 머리를 쓰게 되지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채무금을 줄여주고 마치 자기 돈인 양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가 그 다음에 직장을 잃게 됐을 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이들이 나를 불러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남의 돈을 마치 자기 돈인 양쓴 것이니 이것은, 이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청지기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있으니 실직 이후에 그 빚을 일부 면제받은 사람들이 자신을 불러주지 않겠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분명히 잘못한 일이죠. 왜요? 자기 돈이 아닌데 자기 돈처럼 막 하고 그 청지기한테 그 사람들이 빚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자기 돈을 막 변제해 주는 것처럼 했으니까 분명히 잘못한 것인데 가만히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돈을 가지고 선심스트 은혜를 베풀었지만은 참그 사람의 입장에선 지혜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앞날을 예비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수 있는 불의한 일이지만 비록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하고 그것을 가만 보니까 참 그래 네 나름대로는 지혜롭게 한 것이구나 하고 칭찬을 하였다는 것을 봅니다.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것을 보고 지혜롭게 대처를 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히 듣자 보면 이런 질문이 들죠.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법을 조장하시는가? 불법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마치 이 주인의 돈을 써서 자기 돈인 양 마음대로 채무를 줄여준 이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우리도 불의한 방법을 써서 친구를 사귀라고 말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들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법을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청지기와 같이 이 세상 가운데 지혜롭게 행하고 자신의 미래를 잘 준비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자신의 미래를 잘 준비한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미래를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불법을 조장해가지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지혜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준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 수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재산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시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 주인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맡겨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도 받아 쓸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뿐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면 우리가 잠시 부여받은 그것을 가지고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내 마음대로 막 낭비하며 살지는 않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 받은 것이 재물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그것이 비록 내세의 것들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받을 그 영광의 모습들과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소유가 주님께 있으니 그것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은 마땅한 일이죠.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작은 일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살펴보면 그 큰 것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도 깨닫기 마련입니다. 그런 일반적인 원리를 생각해 볼 때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형편없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을 잘 다룬다면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건 역시 잘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께 있으니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재물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도 잘 관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잘 사용할지를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으니 16절 말씀을 봐야 하겠지요.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대변되는 가장 가치 있게 대변되는 그 재물 그것은 마치 영원할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잠시 잠깐 여러 가지 생활의 편리들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인 것이지 그것을 영원한 나라로 가져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지혜로워 보이지만 그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합니다. 재물을 불리는 것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양 그 재물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거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재물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의미에서 참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 일시적이고 이 땅에서의 삶을 윤택하는데 조금 도움을 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물에 목숨을 맞춰 사는 것이 지혜롭지 않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주님이 주신 그 소유를 잘 관리하면서 이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소유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여러 가지 면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구체적인 이야기로 든다면 오늘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재물을 풀어 사용했다면 하나님의 것을 부여받은 우리는 어떻게 이 재물을 사용하느냐? 우리 주변에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도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가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으니 그 물질을 가지고 주님의 백성들을 돕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유를 우리의 것이냐 잘 다뤄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그 맡겨주신 소유를 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와 여러 가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주님 앞에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소유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사용하며 또 잘 관리해 나가는 주님 앞에 지혜로운 청지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